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의 사역을 맡은 김원필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명 토요상설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999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민속 한마당의 주제는 황 귀자의 우리 전통춤과 한국 가곡의 만남입니다.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없는 나름대로 좀 특이한 그러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죠. 부모님, 어버이날 뿐만이 아니라 스승님을 또 기리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현충일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 이웃,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과의 그 나름대로의 그 연결을 이루는 그러한 그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6월에 가정의 달, 그리고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공연을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연출자, 기획자는 황귀자 선생입니다. 네. 황귀자 선생님은 애초에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목원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오늘 그 가곡을 위해서 출연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그 대학의 동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무용에 입신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014년도에는 대전에 한밭 국악무용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공연을 응모를 했더니 2017년에 반갑게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99회 기념 공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황 귀자 선생님의 신명나는 북춤, 진도 북춤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십시오.